아시다시피 인생에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대개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 어떻게 보면 문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문을 나오면 만나게 되는 것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길은 떼놓래야 떼놓을 떼어놀 수 없습니다. 자,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 앞에는 좁은 길이 됐든 큰 길이 됐든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결국은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정 속에 문은 우리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길은... 그 끝과 시작을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갔는데 많은 길이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또 돌아서 갈 것인가. 그런데 그 길을 이용할 때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마트로 가는 길을 가야 되고 또 내가 DMV,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DMV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처럼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이두 가지 길 육적인 길과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 육적인 길과 영적인 길그 중에 영적인 길은 또두 가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하여 길을 가고, 길을 통하여 문에 다다르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런 그 격언이 있어요. 군자대로 행이라. 군자대로 행. 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진 사람. 또한 덕이 있는 사람, 덕망이 높은 사람, 학식과 윤리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도 군자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처럼 군자는 대로행이다. 큰 길로 간다라는 것이요. 큰 길로. 여러분 군자가 큰 길로만 다닐까요? 적은 길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뭐냐면, 군자대로 행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 탐하지 않고 큰 것에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에 그 잘못된 것에 빠져들지 않고 정말 공익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큰 개를 다녀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그큰 길을 간다는 의미가 중요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오늘 제자들에게 산상순 마지막 이렇게 부분을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제자, 소로행이라. 이건 내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자, 소로행이라. 제자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또, 제자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의미가 그러면, 제자들은 좁은 길로만 가야 되는 건가? 작은 길로만 가야 되는 건가? 작은 문으로만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뭘 좋아합니까?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아무리 좁은 다리도 대교라고 합니다. 대교, 대교. 그보다 더큰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에 조그만 다리를 놓았는데도 무슨 무슨 마을 대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마을 그 마을에서 크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대자 쓰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 서로 행이라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좁은 문과 길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과 길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과 길은 유대인들이 자주 무엇을 빗대서 이야기하냐면, 인사, 인생이 죽을 때, 인생이 종말에 다가올 때, 그때 마치는 그 여정을 길과 문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죽게 되면 복을 받아서 영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그 길목이 바로 문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그 당시에 문이라는 그 어, 이미지를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 이 문의 이미지는, 좁은 이미지는 길이, 문이 크고 또 길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우리가 문할 때이 문으로 누가 그러면 자주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냐? 바로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 것에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세상이 전문 줄 알고 살다가 죽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면서 오직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주는 것,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 또 세상에서 나의 육신과 삶이 원하는 것, 곧 먹고 살, 살고 죽는 것이 넓은 길입니다. 먹고 살고 죽는 것, 세상에 원하는 법을 지키고. 세상이 원하는 도덕을 지키고 세상이 원하는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을 간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희망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이 전부로 알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없습니다.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살자. 그리고 오늘 내 자식 잘 키우고 오늘 내가 그들을 성공시켜서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 아까 멸망의 문은 그런 의미라면 좁은 문으로 간다는 의미는 뭐냐? 성경에서는 좁은 문에 대해서 많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에 보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넓은 문과 좁은 문, 적은 길과 큰 길, 이걸 통해서 멸망과 영생이 있다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도 두 가지 문두 가지 길처럼 두 가지의 목적과 두 가지의 목적지가 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결과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복과 저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과 저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 좁은 길의 의미가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적 측면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 됐을 때 복이 된다고 고 이야기하는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도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측면에도 이렇게 대비를 어, 대입할 수 있겠습니다. 넓은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길이요 더 나가서는 세상의 신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의 신이 있고, 성공의 신이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고, 더 확신을 갖고 믿는 모든 것들을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끼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명히 선포되어졌습니다. 이걸 신명기 11장 26, 28절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좁은 의미, 그러니까 좁은 문은 구약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대입시켜 볼수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서 이 좁은 문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자체가 좁은 문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좁은 문. 왜냐면 하 유한복음 10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이라 더 게이트라고 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양들이 통과할 수 있는 양들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제한 문은 좁은 문이 아니고 예수 그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좁다라고 했을 때 어떤 크기적인 면이 아니라 의미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을 문이라고 이야기한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문 자체가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좁은 문 자체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유적으로 또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좁은 길이며 예수님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그 의미가 좁은 문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역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오지 않으셨고 이 땅의 엄청난 권력과 또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패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 땅에 수행하시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세상에서 보는 좁은 문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인간 인간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많은 인간을 통해서 고초를 당했던 고난을 당하였던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셔야 됐습니다. 이 머리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연약하게 보이냐, 곧 좁은 문처럼 보이냐. 그러나 그 좁은 문처럼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가 가야 할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명령했었던 그 명령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의는 인간적인 측면, 인간의 경향과 인간의 사상과 자기의 기준과 판단 아래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의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곧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은 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분은 너무나 깨끗하게 산것 같고, 또한 완벽하게 산것 같으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완벽해도 인간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의를 이루는 것이요 좁은 면을 가는 것이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종착념 그때에 구원을 얻을 거라 생각을 하며 그렇게 가르쳤지만 아니다 예수, 바울도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하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니라 오직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 지킨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나는 죄를 많이 발견한다, 많이 발견한다, 많이 발견한다 이렇게 대비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율법은 죄를 알기 에,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 필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음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놓은 그 죄의 씻음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일반적인 성향에 의지하지 말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그 재고 있는 그들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나 그런 단위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행위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문에 들으셨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자는 그 가르침을 듣는 자는 그 길을 가는 거란 의미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곧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고 또한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복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저주가 된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영생이 있고 넓은 길로 갈때 멸망이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차라리 뭔가 보여주면 차라리 이 의자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뭔가의 손에 지어 줄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지키고 나면 십계명 1 2 3 4 5 6 7 8 9 10 하나하나 지키면 나는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체크해 가면서 지키면 뭔가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상당히 그들에게 구원의 특수 효과처럼 다가갑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그 주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좁,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까요? 복음은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은 세상만 존재하는 것처럼 성도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세상이 전부다. 세상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전부다. 라는 식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걸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거 외에 무엇,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다. 복음을 거절한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익에 따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생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가르친 것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때로는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부르짖는 그 삶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편하게 지나다가 가셨던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살아갈 인생, 조금밖에 남지 않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뭔 영화를 누리려고 어떤 장수의 비계를 누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모레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했던 것은 참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용 여행 가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머물리고, 그쪽에서 복음을 다 증가하고, 시리안독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쪽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마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그 루스디아에서 전도를 하고 나서 바울은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이 환란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영원한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에 취미를 붙이거나 잠시 잠깐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처럼 더 어려,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꼭야 좁은 문으로 온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어, 그러면 많은 사람이 구원 못 받겠네? 아니, 또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좁은 문으로 온 사람 몇명안 된다는데 꼭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송안에 있고 이 의미의 뜻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고 따르는 것을 한꺼번에 이르러 문과 길,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조금 적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도나 또한 우리가 너무 위축돼서 아몇 명밖에 안될 거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 38절에 어떻게도 이야기하셨냐면 이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교회를 개청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버지니아의 교회가 많이 있지 않느냐?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아직도 안 다닌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탁의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하는 백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스곧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 또한 목사가 너무 많다. 난왜그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안다면, 성경을 자세히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아야 되고, 복음 증거자는 지금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같은 지역에 많아야 됩니다. 또한 넓은 지역에 많아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버지니아에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많다 하지만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버지니아만 그러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자가 좁은 문으로, 아, 좁은 문으로 간 사람이 적다. 이 말에 너무 위축돼서 복음을 증가하지 않거나 또한 우리 숫자가 부응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이 적기 때문에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많은 좋은 죄종들이 배출되어서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격려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의미가 좁아서 좁은 문이 아닙니다. 적어서 좁은 문이 아니, 아닙니다.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생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걸어간다, 좁은 문에 들어간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은혜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좁은 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좁은 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좁은 길을 가야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의 가르침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살아가면서 또한 천국에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고 그러한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분리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걸어가는 것 신앙생활 곧 이것을 은혜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는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는 믿지 않고 봉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가는 길이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따라가는 것, 예수 없이 살아간다는 것, 결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좁은 문을 가고 좁은 길을 간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지만, 예수 없이 봉사하고 예수 없이 자선 사업을 하거나 예수 없이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간다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래 너희들이 이제는 좁은 문으로 왔다.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참된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 말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바라는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을 여러분 열고 있습니까? 영성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있습니까? 영성으로 통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으로 행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열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될때 이것을 참된 믿음의 문이요 참된 믿음의 여정 곧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년 살지 못한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아등부등 살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차원이 다릅니다. 아동바동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지옥을 확증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사람은 영생이 주어졌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그 자세와 사랑하는 모습과 인생의 미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좁은 문을 계속 좁은 길을 계속 가는 애가 있기를 저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걸 붙잡고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찾아와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고 생명이란 걸 잊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과 능력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늘 외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일어서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